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recommendation letter를 제가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애들이 문과생만 제안을 받고 그렇게 받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recommendation letter가 입시에 영향을 얼마나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캐나다 학교는 되게 객관적으로 봐서 저는 캐나다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냈고 저는 렉레를 두개 이상을 받은 게어 청문단에서 알렉스 쌤한테 받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서 또 해설봉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봉사 담당 선생님한테 받았고 그리고 교과 선생님한테 두 개를 받는 게 사실 가장 보편적이고 저는 최대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렉레를 받아서 총 5개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커문 앱 들어가서 미리 로그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낼수 있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낼수 있다고 해도 어느 순서로 대로 낼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거쓸 때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비중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시라 한 입장으로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학생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저희 교과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다른 렉레를 써주신 선생님이랑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도 되게 관계가 깊은 편이라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렉레를 받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비 할때 higher level 클래스를 English Psychology, History 이렇게 들어서 되게 문과 베이스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과 선생님 한 분, 문과 선생님 한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랑 역사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저를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자세하게 잘 써주실 거라고 제일 믿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대로는 영국 학교를 쓰지 않는 이상, 굳이 문과 이과에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판단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따진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간 친구들 중에서는. 네. 근데 그 교과 선생님도 교과 선생님대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교과 선생님들은 비교가 되고, 일단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은 선생님들한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차별을 줄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알렉스 쌤이 이런 외국 입시에 대해서도 아시는 걸 알기도 했고 제가 자취할 때 가장 관계도 깊었기 때문에 따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저는 저희 학년에서 제가 유일하게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 선생님이랑 그만큼 잘 알고, 그리고 제가 해설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상쾌히 써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교과 외 선생님들한테 누구를 받아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